옛이야기 지주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오늘 지금부터 제6회 정지용 신앙송 대회식을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의식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장 손기현입니다. 오늘 신앙송대회 본선 집주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꽃향기 뿜어내는 향기로운 계절입니다. 태어남 아래 고즈넉한 춘추민속관에서 제6회 전국 신앙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예술인과 신앙송인 그리고 내외 기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앙송은 음악이 흐르고 시로 하모니를 이루는 복합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시를 사랑하고 노래함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며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새로운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낭송대회에 참가해 주신 낭송인 여러분,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시고 좋은 결과와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시길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하신 분들, 정겨운 시심에 빠져 좋은 시 한 편 가슴에 담아가시는 소중한 날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회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승용 문화원장님과 문화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회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회장님 예쁘게 입으셨어요. 네, 손기현 옥천 지용신앙송 협회장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의미의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 했던 옥천입니다. 그야말로 시성이 가득 찬 우리 옥천 구1원입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3일 전부터 우리 32회 지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제 행사를 하면서 신앙송이 빠지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섯 번째 신앙송대회 그것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서 오늘 결승에 올라오신 우리 후보자라고 해야 될까요? 축하드리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성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긴 한데 좀 따뜻하다 못해서 좀 덥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시에다가 선율을 더하면 신호래가 되지 않을까. 그 신호래를 들으면서 조금 더위가 있지만 그 더위를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혜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문화원장님 또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또 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김용락 위원장님께서, 문학 박사님께서 단걸음에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심사위원님, 노금선 위원님, 김윤아 위원님, 이 심사가 아주 공정하게 전국 대인이만큼 공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기왕 오셨으니까 이 행사가 끝나면 이 전체 그 행사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체험도 하시고 시식도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과거에 그 김규홍 독립유공자께서 사셨던 집이고요. 저들 어렸을 때도 이 나무를 봤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울창했던 그런 나무가 지금 이제 새싹을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의 그늘에서는 항상 많은 분들이 여기서 즐기고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끼를 발산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라원자입니다. 벌써 제가 한 6년 전에 지용시 낭송협회 구성 이렇게 하면서 신앙송 대회 하고 싶고 하자고 해서 7년 전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고 한 게 지금 벌써 6회가 됐습니다. 지용시 낭송협회는 더욱더 멋져지시고 신앙송도 아주 멋지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아주 훌륭하신 신앙송가들을 배출해내고 많이 참여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부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화나무 200년이 넘은 회화나무 밑에서 신앙송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고택, 아름다운 우리나라 고택, 이 문향원에서 여러분들 신앙송을 통해서 그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좀 후련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한번 선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달고 닦은 그 역량을 잘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옥천, 지용계, 또 지용의 고향, 지용의 나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겁니다. 김용락, 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이시고 시인이십니다. 오늘 네,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금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인이시며 시인 낭송가로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윤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시 읽는 문화 대표이사이며 그리고 시 낭송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죠? 오늘 심사위원장이신 김용락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 심사 규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용락입니다. 우선 이 지용제를 전국 자치단체 규모로서는 아주 매우 훌륭하게 치르고 있는 이 옥천군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군수님 또 군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문화원의 우리 문화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지용제를 이렇게 훌륭하게 끌어가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용 선생님의 시는 특히 낭송하기가 좋은데, 낭송대회를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 와주신 시낭송 애호가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문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눈으로 주로 읽지만 이걸 잘 낭송하고 음성의 고운 음성의 실음으로 해서 시의 가치가 더욱 빛나고 시의 의미가 더욱 아름다워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하고 우리 노금선 선생님 또 김윤아 선생님 세 사람이 심사를 맡았는데 매우 엄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 요령으로는 이 작품의 이해도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문학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또 적절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가 그걸 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감정 표현을 보겠습니다. 시적 분위기에 잘 맞는 그런 감정 처리를 하였는지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발음이라든가 행가연 또 억양 장단을 제대로 구분하는가 이 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품을 정확하게 암송해서 낭송하는가 이 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보면 중간에 빠지거나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 매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또 자연스럽게 잘 하는지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점 10점 만점으로 저희들이 채점을 하고 혹시 소수점으로 이제 나눠지면 그건 저희 심사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 오셨는데 평소에 갈고 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락 심사위원장님의 심사 말씀 잘 들으셨죠? 담장 사이로 피어난 잡초들도 옛 모습을 묻고 있는 하여 우리들에게 향수를 그리게 하는 고향처럼 아름다운 곳 바로 이곳 옥천입니다. 네, 오늘 태아나무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오늘 신앙송 열심히 기량 발휘할 수 있도록 진행을 봐드리겠습니다. 나영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문양원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바로 향기 향자를 쓰고 있어요. 향기가 흐르는 곳 회화나무 그늘 아래서 오늘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선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 오늘 지정씨가 있지요. 우리 정지용 시인님을 기리는 신앙송 대회다 보니까 오늘 내서야 여러분들에게 지정씨를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3개 정도 작품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여러분 정말 신앙송 발휘하시기 좋을 만한 개인적인 소양입니다. 네, 그런 시로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정지용 시의 앞천이 지정 시입니다. 그래서 지정 시를 낭송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 시를 편안하게 낭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옛 이야기 지주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